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픈데요? 네. 별 느낌 없으시죠? 네. 전에 한번 했었을 때 엄청 아팠었는데. 예전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오셨어요? 네. 아, 같이 오신 분은 어머니신가? 아, 이모님. 이모님. 네. 이모님 먼저 저희한테 하셨죠? 네. 하시고 네. 조카분이 지금 네. 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럼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 저는 지금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공기 좋고 네. 네, 맑고 좋습니다. 하늘 높고. 아, 너무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래도. 그럼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이번에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눈썹은 이모님의 권유로 지금 네. 하게 되신 거고 네. 갑작스럽게 오셨습니다. 네. 네. 예약을 따로 안 하셨는데 네. 오늘 정말 같이 럭키하게. 오셨는데 네. 딱 취소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촬영까지 하면서 네. 눈썹을 보니까 눈썹이 조금 일반 분들에 비해서 많이 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촬영을 권해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눈썹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네. 오른쪽 눈썹이 여기 스타트 되는 맞아요. 부분이 네. 사실 굉장히 옅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수치 없어갖고 네. 여기도 좀 이렇게 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양쪽 끝에 부분이 네. 또 굉장히 옅고 네. 이게 눈썹이 제가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교정이 되면 네. 좋겠다. 네네. 는 비대칭입니다. 네. 얼굴도 이렇게 봤을 때 네.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또 이미지는 굉장히 순한 이미지신데 눈썹이 끝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올라가 있고 왼쪽 눈썹이 오른쪽 눈썹보다는 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눈의 위치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네. 오른쪽이 약간 낮거든요. 네. 앞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눈썹이 좀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또 약간 비대칭인 분들은 한쪽을 맞추던가 아니면 양쪽을 비슷하게 맞추던가 네. 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부분이 더 마음에 드세요? 아무래도 왼쪽이 더 왼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자, 얼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우, 미남이세요. 자, 그러면 왼쪽 눈썹에 맞춰서 일단 스타트 지점을 오른쪽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 보시고요. 자, 소독 좀 할게요. 네. 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어느 쪽을 맞춰도 상관없는데 네. 나이 들면서 점점 처지기 때문에 낮추는 것보다는 저도 조금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네. 눈 떠볼게요. 네. 자, 일자로 이렇게 그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자, 거울 한번 보시고 지금 수평으로 그은 거예요. 아, 그었을 때 오른쪽 눈썹이 좀 많이 아래로 있고 왼쪽이 좀 많이 높게 있죠. 네. 그런데 눈썹과 눈의 폭을 보면 왼쪽이 폭이 되게 좁고 오른쪽이 굉장히 넓죠. 이런 상태에서는 약간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비대칭이기 때문에 상대들은 이렇게 비대칭인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눈썹만 딱 보면 눈 떠볼까요? 눈썹만 딱 보면 눈썹만 맞췄을 때는 이 눈썹과 눈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수정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이래도 잘 모르거든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비슷한 각도이지만 조금은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 일자로 했을 때는 차이가 너무 나 보이기 때문에. 눈썹 형태는 남자분들은 보통 삼각 디자인 아니면 일자 디자인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걸 좋아하세요? 삼각 디자인 이런 게 약간 산이 있는 눈썹. 지금 나신 형태. 네. 그다음에 다른 건 어떤 거예요? 일자형이거든요. 저는 삼각 눈썹도 괜찮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삼각인데 너무 두껍지 않게. 네네. 네. 예전에 하신 흔적이 조금 있긴 한데 하신 적이 있으시죠? 5, 6년 전에 네. 뉴질랜드에서 한번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 마음에 안 들었어갖고. 아. 제가 보통 때는 원래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려요? 네. 오. 저도 사람 만날 일이 많다 보니까. 네. 요식업을 사업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팅이 많으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눈 떠볼까요? 야, 근데 남자분들이 그리기는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약간 짝짝이 눈썹인데 뭘로 그리셨어요? 그냥 다크 그레이 펜슬. 아, 진짜요? 네.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 네. 요리하시는 분들이 손재주가 좀 있잖아요. 지금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앞머리 두께는 또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어색해서 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앞머리 두께를 약간 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아, 그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어색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삼각 디자인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뼈 모양이 양쪽이 조금 달라요. 맞아요. 네, 굴곡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네. 되고요. 눈썹이 좀 많이 얇기 때문에 지금 1825 니들로 할지 아니면 1720으로 할지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눈썹을 그리고 다니신다 하니까 조금 선명한 눈썹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1825 니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랫부분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색소는 205번과 206번을 반반 섞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한국 일정은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들어가세요? 네네. 리터치까지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요식업이면 이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든 분들을 네. 여러 가지를 했었어갖고 지금은 네. 한식 뷔페랑 그다음에 몽골리안 뷔페라고 네. 그렇게 지금 프랜차이즈 하고 있고 아. 네. 그다음에 고기 유통 같은 거 하고 있고 아.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구나. 뉴질랜드에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저희 총 4군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어려워서. 네. 지금 이제 좀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어려워서 또 닫기도 하고 네. 그랬죠. 눈 떠볼까요? 너무 잘 됐고요. 자기 눈썹처럼.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픈데요? 네. 별 느낌 없으시죠? 네. 전에 한번 했었을 때 엄청 아팠었는데. 예전에? 네. 문신한 것 같이 되진 않고 저희는 그냥 눈썹 털이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아, 네네. 거울 한번 볼까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문신한 거 티 하나도 안 나죠? 아, 네네네. 네, 고객님 눈썹이 그냥 좀 많은 것처럼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하실 때는 이런 느낌 아니셨죠? 아, 그건 뭐 이건 그리는 거였으니까 그때 느낌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네, 지금 네. 눈썹이 없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리터치 할 때 이게 착색이 되고 나면 교차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베이스 작업만 했고 없는 부분은 조금 연하게 보일 거고 네.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많아 보일 건데 그건 리터치 때 다 교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네. 진짜 문신한 것처럼 되게 진한데 지금 엄청 자연스럽네요. 맞아요. 바로 사람들 만나러 맞아요. 가도 되겠는데요? 네. 내일 돼도 일주일 동안 딱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막 과하지 않고요. 네네네. 딱지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자기 눈썹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